부족해. 밥 먹자. 아 맞다. 네. 그 빨래하고 그 방바닥에 아무데나 막 널지고 막 그럴래니? 어이? 내 동미 볼까봐 내 무서워서 내 걷어왔다. 뭐가야? 이게 뭐고 이게? 어이? 이게 뭐고? 이건 그렇다 치자. 이건 뭐고 이게? 어이? 이게 뽕이가 키높이 깔창이가? 어이? 막 그만하이소. 어이? 야 이 사람아. 가슴 작은 게 어디 흉이가?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죠. 아, 뭐 가슴 얘기하지 마이소. 아이 시끄럽고 이거는 얼른 감찰하라. 저 동민이 보기 전에. 다녀왔습니다. 네. 아 이거 그러니까 이 냄비 손잡이 뜨겁다 이가 이거 이래 잡는 기다. 공부라고 뭐. 밥 먹자. 아, 야, 니가 뭐 여자친구가 누구더라? 그, 그래 미숙이야. 응? 가랑 뭐 잘 지내나? 헤어졌습니다. 아이 와, 아 이쁘장한 게 내 처녀때랑 똑같더만. 그래서 헤어졌습니다. 아이, 뭐 잘했다. 그래, 니도 이제 고3이고 하니까 공부해야지. 여자친구 있을 때는 공부도 잘 되고 그랬는데 외로워서 그런지 공부도 잘 안 되고 하는 일에 힘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듭니다. 동민아. 예. 그럼 니 그 키도 크고 날씬하고 똑똑하고 이쁘나 그 소개받으면 힘내갖고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나? 예! Yeah. 나도. 뭐라 쳐 씹을 쌌나? 임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. 없으면 없는 대로. 아니 말 실지. 밥 먹자. 물 한 잔 따라 봐라. 아니 뭐 당신이 따라지 또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나. 아이 사람. 니 지금 삐진 기가? 에이? 야 이거 뭐 삐진 모습 오랜만에 보네. 연애할 때 생각나네. 응? 니 이래 요래 요래 이 삐지 있으면 내가 그 니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싹 불러주면은 그 니 삐진 것도 싹 풀어지고 그랬는데 그자? 진짜 믿고. 와 그 뭔 노래인데 한번 불러주이소.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.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. 그대 작은 가슴 작은 가슴 작은 가슴. 아이고 마 아이고 마 나 당신 뭐 이래 유머러스한 거에 내 반해서 결혼했다 아닙니까? 진이 얘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꼭 결혼할 깁니다. 나는 다시 태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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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밥 먹자. 아, 저희
엄마. 와. 네, 저기 MP3 하나만 더 사도. MP3? 아니, 이 며칠 전에 사줬다 이거. 그 이제 먹었다. 아이고, 이 무자식 그냥 뭘 하나 사주면 뭐 그냥 갖고 있는 꼬라지를 못 봤다 진짜. 동민아, 잘못했습니다. 그게 아니고 그 MP3 그 니 내일 학교 그 끝나면은 애비하고 가갖고 그 하나 사줄게 새 걸로. 그 뭐 이자 먹을 수도 있지. 아, 아버지. 아야, 아 참, 니 그 밥 먹고 그 베란다에 그 화분에 물 좀 주라. 아, 아, 맨날 내한테 그런 것만 시키는데. 아 싫다 엄마야라. 이자 지금 뭐 하나 시키면 갔다. 여보, 그 내가 죽구마. 그 아 공부하는데 요즘 힘든데 그 아한테 시키노. 응? 그 뭐 화분에 물 주는 게 뭐 힘들다고. 내가 지금 죽어 올게. 그 밥 먹고 있어라. 밥 먹고 있어. 내가 금방 갔다 올게. 아니, 누가 아버지 와주라노? 안녕하십니까. 저기, 댁에 남편분 어디 계세요? 아니, 누구십니까? 저, 광희대학병원 의사 설레연이라고 합니다. 댁에 남편분이 6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 판정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. 야? 한시가 급해요. 이러다가 죽는다고요, 사람이! 야? 아, 우리 아버지가 해? 당신 아버지가 죽는다고! 빨리 모셔오라고! 아, 여보. 아, 아버지. 여보, 왜 이리 시끄럽노? 뭐 누구 왔나? 진짜. 와, 얘기 안 했습니까? 야? 와, 당신 혼자 그동안 아파했습니까? 20년 동안 같이 산 내는 뭡니까? 야? 도대체 당신한테 내는 뭡니까? 한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?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. 저 누구? 한국맛이 아닙니까? 김대미도. 강국맛이 어디 있어요? 강국맛이 수술 받아야 한다고요! 강국맛이 수술 받아야 한다고요! 강국맛이! 뭐가 이거? 강국맛이! 뭐가 이거?